왕의 친구들, 오늘은 크래프트 워리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개 들어! 그렇지. 잔 거였어? 이 녀석 사용시켜야 되겠구만 이거.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한 전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크래프트 워리어즈를 영상을 굉장히 오래 안 올리긴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키워서 지금 레벨 8 찍었고요. 지금 브론즈 리그로 강등되긴 했지만 제가 실버 리그에서 좀 많이 놀다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브론즈가 됐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지금부터 보여드릴 전술은 여러분 제가 진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술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은 깍시탈! 깍시탈입니다 여러분. 자, 이 친구가 워리어잖아요. 코스트 2짜리 기본 병사인데 이 친구를 제가 레벨 9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다음 업그레이드 이제 미스릴 만들어요. 굉장히 고코스트로 지금 제가 키워놨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물량 전술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실험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중에 아니 도박킹께서 여기 왜 계시는 거지? 도박킹을 한번 우리 각시탈이 잡는 모습을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용을 잡는 전사와 일제를 때려잡은 전사라 누가 더 강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각시탈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각시탈들이 여러분들께 경악을 선사해드릴 겁니다. 가자 각시탈! 바바바바바! 공격력이 장난 아니야. 근데 도끼병은 안 좋은데. 이럴수가. 도끼병한테 지약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 좀 나눠서 줘야겠다. 나눠서 오케이 좋아. 나눠서 이렇게 도끼병 빨리빨리 처리. 도끼병 처리. 자, 그리고 빨리빨리 자 다음 각시탈들 추가. 그렇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고 가주는 겁니다.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죽여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각시탈이 좋아. 죽여도 돼. 왜? 다음 각시탈이 또 있거든. 계속 클릭해서 계속 스포 시켜주고요. 좋아. 자, 이렇게 뒤에서 폭탄병으로 공격 건물을 쓸어주고 각시탈로 높은 공격력으로 건물 다 부서줍니다. 좋아, 일단 승리 확정했고요. 와, 74%, 78%, 야 100% 승리 가겠는데 이거? 좋아, 이거 100% 승리네요. 아, 훌륭합니다. 각시탈 전술입니다. 이게 바로요. 네, 말이 각시탈이지 그냥 물량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술의 핵심은 이 각시탈 워리어들이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 레벨 낮으면은 이렇게 버티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도박킹보다 우리 왕군 게임국의 병사가 더 강력했다. 근데 방금은 조금 무모한 전술이었고요. 이 각시탈 전술에도 컨트롤이 또 필요합니다. 방금은 굉장히 좀 쉬운 성이라서 좀 쉽게 우리가 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오나시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겁나 무섭다잉. 여기 잘 보시면은 성벽도 다 돌 성벽이고 박격포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곳인데요. 이곳도 각시탈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파악을 합니다. 아, 여기가 지금 상대방 방어의 핵심입니다. 박격포와 대포 이 부분은 제일 늦게 마무리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 각시탈을 마구마구 투입해줍니다. 좋아. 자, 이렇게 정신없이 투입해주고요. 빠르게 밀고 화살 맞기 전에 움직여. 화살 맞기 전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 좋아, 각시탈들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자, 첫 번째 웨이브거든요. 다 죽어도 이번엔 쟤를 바로 충원 안 해줍니다. 몰아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몰아서. 좋아.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웨이브를. 여기 웨이브 이번에 한 방에 바로 딱 파워 털어버리고요. 이번에도 웨이브 한번 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대기하고 한 번 더 웨이브. 오케이. 자, 넥서스까지 털어. 넥서스까지. 아, 내 지뢰는 최악이야. 지뢰가 쥐약이라고. 아, 팔라딘까지 왔네요. 아, 박격포 사격 시작한다. 이러면 약간 불리하거든요. 아, 여기 한 번 더 투입해야겠다. 오케이. 한 번 더 투입합니다. 자, 팔라딘 다굴로 팔라딘 깨부셔 주시고요. 자, 넥서스까지 깹니다. 넥서스 깨면은 승리는 일단 갖고 올 거예요. 안 되네. 큰일 났다. 자, 이러면 이제 옆으로 뺍니다. 각시탈 옆으로 빼고. 좋아. 자, 여기 건물 깨면은 승리 될 겁니다. 자, 건물 무조건 깨라. 얘들아, 건물 깨라. 건물. 그렇지. 건물 그렇지. 나이스. 어려운 승리였어. 근데 여러분, 이런 물량 전술들이 박격포랑 대포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술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술적인 해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전술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기를 섞어주는 거예요. 전기 큐브.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코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얘를 다 빼준 다음에 각시탈은 아무나 막 공격을 하거든요. 방어탑이면 뭐든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다 공격하는데 방어탑을 먼저 공격하는 녀석들을 좀 섞어줍니다. 이렇게 딱 코스 맞죠?
이 친구는 방어탑을 먼저 공격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은 그냥 막 공격하는 물약 공세를 펼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큐브. 이게 어떤 건지는 전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탑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친구예요. 이게 있다면 가시타 전술은 무적의 전술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봅시다. 자, 봅시다. 아, 이런 전술 좋아요. 이런 전술. 왜냐? 여기다가 에너지 큐브 딱 떨어뜨려주면 게임 끝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투입해줍니다. 투입해주시고. 자, 준비. 에너지 큐브! 그렇지! 다 멈췄어, 다 멈췄어. 지금이 기회다. 지금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끊임없이 지금 들어가서 타워까지 깨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 각시탈 들어가! 아, 약간 각시탈들이 지금 퍼졌는데, 퍼지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저 타워 깨야 되는데, 아, 또 일어났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타워가 일어났습니다. 타워 깼어요. 타워가 깨면 약간 불리한데. 그렇지, 저 타워만 깨면 돼요. 그렇지, 좋아. 좋았어! 대포 타워 깼어요. 아, 여기 병사들 상당히 센데? 각시탈이 이렇게 퍼져있으면 위력이 감소됩니다. 각시탈이 퍼져있다면 한 곳으로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각시탈들 빠르게 철거해주시고요. 자, 철거됐죠? 지금. 자, 들어가. 쭉쭉 들어가! 아하하! 내 각시탈들! 아니, 지뢰 밟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뢰는 조금 아픕니다. 이번에도 100% 승리 가져가겠네요. 좋아요. 이 친구들이 방금 초반에 좀 양쪽으로 나뉘어서 약간 초반에 고전을 했는데 후반에 좀 뭉쳐놓으니까 확실히 자기들의 힘을 딱 발휘를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승리 가져갑니다. 개꿀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좀 깬 도시가 좀 약한 도시여서 이번에는 레벨 10짜리 도시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기 레벨 10짜리거든요 버서커까지 지금 연 친구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지금 감은 안 오거든요. 근데 이 각시탈 전술이 제대로 먹힌다면 이길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포. 아, 이거 바람이 있네. 바람. 돈 엄청 모아놨네. 와, 박격포 있고요. 일단 대포부터 밀고 박격포 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 이거 싹싹 밀어버리시고 빠르게 밀고요. 아, 이 친구 클랜이 좀 많네. 약간 곤란하죠, 클랜 많으면. 자, 여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있는 박격포랑 투석기를 마비시킨 다음에 각시탈로 바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 각시탈 먼저 투입. 그리고 박격포 쏘기 전에 오케이, 마비해주고. 자, 각시탈들이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기만 하면 박격포 안 맞습니다. 자, 다음 각시탈도 투입 해주시고요. 박격포 부서줘. 빨리빨리 박격포. 오케이, 좋았어. 각시탈 계속 투입해줍니다. 웨이브 준비하시고 고고고고고고고 투입. 계속 투입해. 아, 안돼. 각시탈들, 아, 날아가면 안되는데. 우리 넥서스를 부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딴 데 부수고 있어요. 아, 이거 돈 이렇게 많은 거 부셔봤자 소용 의미가 없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우린 지금 빨리 넥서스를 부숴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친구들, 넥서스 부숴. 넥서스. 아, 이거 이렇게 패배하네요. 무적의 전술이라고 홍보했는데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너무 좀 억울한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진 것 같아요. 이건 졌고 제가 중간에 컨트롤 약간 미스가 있었어요. 바로 레벨 10짜리 들어가니까 바로 털리는데 이게 레벨 때문에 털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레벨 8짜리 와, 얘는 뭔데 트로피가 44냐. 와, 이거 엄청 난공불락인데 이거를 깰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각시탈 메타는 최고의 메타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레벨 8이긴 한데 굉장히 탄탄하게 잘 쌓아놨어요. 솔직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트이기 때문에, 막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그죠? 여기 박격포 마비시켜주시고. 자, 털어. 그렇지! 자, 싹싹싹 털어줍니다. 박격포도 일단 제거해줘야 돼요. 물량 전략에서 가장 취약한 방어탑이 박격포거든요. 자, 일단 여기 지금 격전지입니다. 일단은 물량 계속 넣어줘. 그렇지. 쉴 틈을 주지 마. 아, 여기 약간 데미지 센데? 아, 일단 밖에서부터 좀 깎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무조건 질 것 같거든요. 일단 밖에 거미부터 좀 철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철거 속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 친구들. 그리고 움직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살 안 맞고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좋아. 방어탑 제거 완료. 좋았어. 이러면 좀 승산 좀 생깁니다. 자, 깎아. 그렇지. 와, 철거 속도 보소.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 됩니다. 47% 여기다. 각시탈 승리 가져옵니다. 나이스. 자, 지금 계속 여기 밀어야 돼요. 여기 쪽에 계속 밀어주고 일단 승리는 확정했기 때문에 이 팔라딘이 있는 곳에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야, 이 친구 방어 코스트 몇이야. 이거 바람 날려주는 블래스트가 지금 두 명이나 있어요. 미쳤네 진짜. 전술 미친 전술이야 이거 진짜. 블래스트. 와,
보셨어요 여러분? 요거 나 부수고 끝내야겠다. 네, 어쨌거나 승리는 했으니까요. 승리는 확정 지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각시탈 전술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뭐 제가 그냥 이름을 각시탈 전술이라 붙인 거지 실상은 물량 전술입니다. 물량 전술. 네, 생 물량으로 하면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하나 그리고 철거반 하나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리어의 레벨이 엄청 높아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공격할 때는 상당히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전술인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공격할 때 물량이 확실히 딱 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날아갔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각시탈 전술로 공격을 해서 지금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부름지 리그긴 한데 지금 퍼센티지 보면은 상위 4% 상위 4%까지 올라왔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브론즈 리그긴 하지만 어쨌거나 브론즈 리그까지는 통하는 전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린 전술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시타 스킨 만들어주신 김탁원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전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